걱정 인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리 하나, 큰 구슬 하나, 작은 구슬 4개, 50cm짜리 2개입니다. 실 한 가닥을 반접어서 중심을 찾아주시고 고리를 걸어주겠습니다. 자, 밑에서 실을 올려서 넘겨서 걸어줍니다. 이 부분은 좀 길게 당겨서 밑으로 돌려서 잡고 이 사이를 벌려주세요. 이 고리를 이 사이로 넣어서 두 바퀴 돌려줍니다. 하나, 두 바퀴 돌려주시고 돌려주시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곳에 큰 구슬을 끼워주십니다. 네, 걱정 인형 머리 부분이 되겠죠. 자, 이게 실이 꼬여지지 않도록 나란히 펴시고, 자, 다른 실 한 가닥을 다시 반접어서 가운데 부분을 대충 표시하고, 자, 밑에 중간쯤에서 위로 올려서, 자, 오른쪽 실을 위로 올리고, 자, 왼쪽에 있는 실을 방금 넘어온 실 위로 올려서 밑으로 당겨서 이 구멍으로 올라옵니다. 조여주시고, 네, 묶여졌죠. 자, 이제는 왼쪽에 가는 실을 위로 올리고 오른쪽에 있던 실을 위로 올려서 밑으로 돌려서 구멍으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실이 한번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평매듭 1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 실 위로 올리고 저 왼쪽 실을 위로 올려서 밑으로 보내고 구멍으로 올라와서 조여주고, 이제는 왼쪽 실이 위로 올라오고 오른쪽 실 밑으로 넣어서 왼쪽으로 해서 올라오고 조여주시고, 이렇게 두 번을 했죠. 총 다섯 번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자, 이 길이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해주시되 여기가 좀 여유있게 남겨줘야 됩니다. 자, 위로 바짝 올려서 머리에 부착합니다. 자, 양쪽 팔에 구슬을 끼워줍니다. 끼워서
끼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 몸통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까지 잡고 한번 묶어줍니다. 자, 반대편에도 굿을 끼우고 높이를, 길이를 재서 이만큼 잡고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 좌우 팔 길이가 거의 같아지겠죠. 자, 발 모양도 밑에도 구슬을 끼우고 적당한 본인이 생각하는 길이만큼 해서 한번 묶어줍니다. 길이가 맞춰주시고, 자, 풀이 있으면 끝머리에 풀을 조금만 발라서 풀어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발 끝에도 조금만 발라서 풀어지지 않도록 하고 나서 잘라줍니다. 자, 인형은 다 만들어졌는데, 자, 얼굴 표정이 있어야 되겠죠. 자, 얼굴을 그려줍니다. 눈을 크게 그리고, 눈을 윙크하는 거 쫙 그리고, 웃는 얼굴 쫙 그려주시면 본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걱정인형 완성되었습니다.